00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의 테마는 증권이 가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은는 1955년 신흥증권으로 설립된 동사는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8년에 상호를 현대차증권으로 변경하였음. 당분기 말 현재 국내에 15개 지점과 6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음. 동사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IB, 리테일, 퇴직연금 사업이며 또한 채권사업, 파이투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2019년 11월 1일 상환전환 우선주로 1천억 원 규모의 제3 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하였음. 기업개요 대시 1955년 신흥증권, 주,으로 설립되어 1990년 상장되었으며 2008년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여러 차례 사명 변경을 거쳐 2017년 7월 현 상호로 변경 대시 금융투자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결산 기준 15개의 국내 지점과 5개의 국내 영업점을 운영하며 사업 영위 대시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영역, 연금 사업 부문 등을 삼각축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주선 강화, 기업 공개 상장 주관,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 영업력 강화 재무 대시 주식 약정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등으로 수수료 수익 증가와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상품 수익 확대로 이자 수익 감소 및 금융상품 관련 기타 수익 축소에도 전년 대비 영업 수익 확대 대시 파생상품 관련 비용 증가에도 금융상품 관련 비용 부담 축소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개선에 따라 순이익률 또한 상승하였음. 대시 금리 상승으로 주식 거래 둔화 및 부동산 금융 수익성 저하에도 IB 부문 및 WM 부문의 경쟁력과 마이데이터 사업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대차증권의 시가총액은 32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9위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3171만 2542주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차증권의 퍼은 3.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9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31,4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7.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84번지억 원, 1174억 원, 15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8번지억 원, 843억 원, 1178억 원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58번지 69%이고 유보율은 499.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 마이너스 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 마이너스 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45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1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종가는 10,100원이며 주가가 현대차증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종가는 10,100원이며 주가가 현대차증권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현대차증권은 거래량 22,100신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301주, 삼성에서 3,916주, 신영에서 3,000주, 키움증권에서 2,17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0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5,735주,
키움증권에서 3,700일 흔한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800일 흔여섯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446 주, 삼성에서 1,857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797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500여세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증권 관련주 현대차증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